안녕하세요, 루도비코입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영상을 쇼츠로 몇 번 올려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제 목소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가 생겨 반갑습니다. 제 콘텐츠는 카페에 가서 그 장소를 바로 그려보는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용하지만 도서관만큼은 아니라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덜하더라고요. 또 바리스타를 꿈꿨을 만큼 관심이 있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는 자기만의 컨셉을 가진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보고 그리며 소개해주는 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런 멋진 카페가 있다는 소개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방문했던 분들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카페에서 만났던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순간이 있던 공간을 손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새로움과 익숙함, 그리고 반가움이 어우러진 감정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고른 곳은 바로 구미에 있는 언더바라는 카페입니다. 언더바는 버터바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수제 버터바를 직접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플레인 버터바와 언더라떼를 마시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플레인 버터바는 부드러우면서 짭짜름하고 고소한 게 계속 먹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언더라떼는 버터 풍미의 우유와 수제 크림을 올린 아이스 크림 라떼입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에스프레소가 밸런스를 잘 잡아주네요. 언더바의 카페 내부는 그런지 스타일의 헐크가 주먹질을 한 듯한 구멍이 곳곳에 있어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회색과 노란색이 포인트인 멋진 카페였습니다. 아참, 그리고 뒷광고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고른 것들 중 하나이고요. 내 돈 내 산으로 가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마치 사유리의 맛집 투어처럼 직설적인 리뷰를.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카페를 고를 때 맛보다는 카페 디자인을 보고 고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둔 곳들이 몇 개 있는데 차차 그리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억들이 그 장소들 안에도 담겨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기만의 추억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장소와 스토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장소를 찾아가 그리며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You can leave me message even if you're not Korean. For now, I could visit only cafe in Korea. But if I could go to somewhere else as well, then I will visit another country's cafe where has your special memories. 그럼 이것으로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루도비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